야, 근데 안동에서는 좀 쉰다고 하지 않았냐? 야, 날씨가 이런데 뭘 어떻게 쉬리. 됐어. 한번 먹어볼까? 이게 속은 이렇게 응? 옛날 선비들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고등어 딱 구워 먹으면서 시쓰고 풍류를 즐겼다고. 야, 윌리를 찾아라. 숨은 그림 찾기. 한 볼라고 했는데 하나 먹어야지. 진짜 안 먹은 거지? 어? 진짜 안 먹은 거지? 짜파게티? 나 오징어 짬뽕 먹어. 어쩌면 너 먹어? 한 두 개 끓여서 먹어. 나 뽀글이로 먹을 건데? 뽀글이로 먹는다고? 너 먹어, 너. 난 안 먹어. 난 아까 너무 많이 먹었어, 밥을. 하, 참. 스피닝이 정성스럽지. 냄새하고 맛없냐? 정종 같은 냄새야? 맛있냐? 응, 맛있는데 이거는? 약해? 응. 먹어봐. 나도 먹겠다. 내가 먹는 거야? 너 오짬 안 먹어? 분명히 끓이면 너 한 입만이라고 할 것 같아서. 한번 먹어봐. 오짬 먹을 거야? 아니 너 먹으라고 너. 아니 먹을 거면 두 개 있어 오짬. 그러니까 너 먹어봐. 먹으라고. 먹 아니 달라고 할 거야? 아니? 그럼 먹고. 어 아 달라고 안 할게. 너 먹어 오짬. 오짬. 저녁하고 나서 뽀글이 먹어본 적 있냐? 저녁하고 나서 뽀글이를 왜 먹니? 아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그죠? 내일 막 난리 나겠죠? 오늘까지만 먹고 냄새만 맡아봤어. 냄새만 맛있지 이거 웃짱. 아 수요일날 촬영인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수요일날 비가 와서 촬영이 캔슬되려나? 너라면 가능성 있지. 진짜 비 많이 와 너랑 다니면. 젓가락 없어? 아 저기 나 갖고 왔어.
이렇게 참견을 하려고 하지? 어? 아휴, 뽀글이냐 뽀글이는 맛도 없는 거고. 이거 안 닫아? 내가 알아서 할게. 있어 봐봐. 그래. 그렇지. 고추 참치 하나 하면은 짜. 그 일반 참치를 먹어 차라리. 아, 그래? 그럼 오짬에 무슨 고추 참치야. 일반 참치 먹어야지. 아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저희는 없어요. 없습니다. 참기가 좀 뽀글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없습니다. 포크 줘? 안 예. 먹습니다. 포크 혹시나 해서 하나 더 갖고 왔는데. 한번 앉아봐봐. 다시 안 올라갈걸로? 나 알아서 할게. 그래 알았어. 응. 오늘 한번 풀어볼까? 봐봐. 익었냐? 아직 안 익었지. 한번 뒤집어줘야지. 알지? 밑에는 있고 위에는 안 있는 거. 이거 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거. 아, 그렇지 않아도 내가 찾아봤는데 비닐에 코팅이 돼 있어서 전혀 상관없대. 그래? 어. 그 또 코팅을 했어 그거를 또? 전혀 상관없대. 그래? 나도 모르게. 와. 약간 커. 한 젓가락 해. 아이 됐어 됐어. 한 젓가락만 한 젓가락만. 아이, 난 지금 배불러. 뭐 라면을 배고파서 먹냐? 맛으로 먹는 거지. 어. 솔직히 맛이 없잖아. 그냥 그렇잖아. 맛있는데? 오징어 짬뽕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긴 하지 오짬. 아, 배불러 지금 배가. 뭐야 김치야? 어. 아, 기가 막히네. 먹으려고 먹어. 아, 나 그냥 하나 먹을까?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아.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먹자. 오늘까지만 먹자. 오늘까지만 먹어버리자. 야, 내일 아침에 또 엄청 붓겠다. 그러면 나는 고추 참치. 사실 너 너무 맛있게 먹을까봐 내가 일부러 고추 참치 못 먹게 하려고. 열정적으로 포크 꽂고 있어요 지금. 막상 만들고 나니까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
맞냐? 오늘 라면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맛있는 게 먹는 게 싫은 거였을 수도 있어. 한 번쯤 뒤집어 볼까? 이거 먹고 펜타나 두어 판 하고 자. 아니 없어. 종택에서 우리는 약간 오징어 짬뽕 뽀글이를 먹고 있다고. 종갓집인데. 어야 종갓집. 그래서 종갓집 김치. 자 한번 이제 시작해 볼까?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다, 뽀글아. 이거 봐봐. 느낌 있네. 배불러.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치워야 돼, 안 치우면은. 계속 먹어. 의자에 앉아서 펜타스톤 몇 판 하고 자면 돼. 와 내일 진짜 겁나 붓겠다.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나긴 뭘 큰일 나. 언제나 안 부었다고 그지? 맛있는 요거트. 먹겠습니다.
아, 맛있네, 이거. 요거트는 살 안 찌잖아요, 그죠? 어제 그렇게 먹고. 이게 살찌는 거였다, 아마. 근데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약간 견과류? 탄수화물이 적다. 14%밖에 안 되네? 이거 좀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아. 아침이니까. 아이, 다 먹어.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 예쁘긴 엄청 예쁘다. 여기 뷰가 아주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 슬래퍼 안동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오늘도 비가 왔네요. 예, 좀 비가 안 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사실 비가 오는 한옥도 너무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강고등어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안동편은 약간 진짜 푹 쉬다 가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대관령부터 지금 안동까지 4회차를 진행했는데, 가장 편하게 휴식했던 회차가 어떤 회차였던 것 같아요? 가장 편하게 휴식했던 회차? 가장 편하게? 아, 글쎄요. 저는 안동도 그냥 편하게 휴식했던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글쎄, 뭐 딱히 근데 막 내가 막 엄청 고생을 했거나 힘들었던 편은 또 없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다 휴식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트레일러에서 그러니까 캠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좀 약간 저한테는 어색했던 이제 잠자리였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휴식이 아닌 것 같았을 뿐이지 이게 생각해보면 또 내가 일을 한 건 아니니까 네, 다 휴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캠핑이라는 게 사실 집에서 자는 것보다 불편하기는 한데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갔을 때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약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런 느낌들이.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오늘 촬영 종료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안동에 있는 농암종택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하루를 잤는데요. 너무 좋네요. 사실 경치도 너무 멋있고 이게 또 한옥이라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저한테는 또 되게 소중했던 하루의 휴식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강고등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안녕.